주거 고민에 대한 속 시원한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보이는 미래네 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현입니다. 2023년 3월 31일, 20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자, 어서 오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 김지민 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개의 공고문이 있는데요. 20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1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20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인데요. 뭐 공고 제목에서 많은 키워드들이 일단 보입니다.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SH공사에서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에서 70%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가 매입 임대주택 1과 2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매입 임대주택 1은 시중시세의 30에서 50% 수준, 2는 시중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고 제목에 보면 1차 신혼부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신혼부부는 매입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형별로 연중 두 번의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3년의 첫 번째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공고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공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 일정은 2023년 4월 1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23년 8월에서 2024년 1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 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며 매입 임대주택 1은 900명, 매입 임대주택 2는 300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택 유형도 좀 궁금한데요? 방 두세 개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이 해당합니다. 미리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 공고는 입주대기자 방식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지역구 및 주택형, 방 개수 등은 신청 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종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추후에 차수별 주택 및 동호 선정 일정과 공급주택 목록을 안내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라면 전부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공고의 공통 자격부터 설명드릴게요. 공고의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자격 중 하나에 속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의 기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현재 혼인 예정이고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족입니다. 매입임대주택 2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혼인 가구가 추가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 자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특성에 맞는 입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과 2의 1에서 3순위는 동일하며 매입임대주택 2는 4순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도 달라집니다. 순위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 개의 공고의 소득 자산 기준이 다르니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9회 가능하며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은 소득 기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수급계층이면 시중시세의 30%로 공급 가능하고,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이면 시중시세의 5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맞벌이인데 월 평균 소득이 420만 원이면
90% 이하에 속하니까 시중 시세의 50%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의 임대 기간과 소득 자산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순위별로 구분됩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2도 소득 기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수급계층이면 시중시세의 60%로 공급 가능하고 소득 수준이 이보다 높다면 시중시세의 70%로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공고문에도 동일한 표가 올라와 있으니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고 2인 가족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2인 가구 80% 이하나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접수일인 4월 12일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진행됩니다. 화면에 QR코드로 모집 공고문과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QR까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QR로 바로 접속하셔서 이번 공고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두 개의 공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고가 주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봄날처럼 따뜻하고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속보이는 미래 내 집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